냠냠 두두 창두동 골목길을 다시 찾았습니다. 전에 국수를 먹고 아쉽게 휴무였던 곳이 있었는데요. 바로 백종원 대표님을 활짝 웃게 만든 닭 떡볶이집. 그렇게 도착했는데 엄청난 줄이 있었습니다. 오픈 시간인데도 벌써 30분 정도가 계셨어요. 그렇게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아,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. 먼저 상호가 바뀌었습니다. 기존의 57 닭떡에서 이렇게 간판까지 생겼어요. 눈에 띄는 건 영업시간인데요. 쉬는 시간이 사라지고 오픈부터 재료가 소진되면 마치게 됩니다. 가게 안엔 사장님과 따님을 포함 세 분이 계셨고요. 메뉴는 닭떡볶이 딱 한 가지 대짜와 소짜가 있었습니다. 주문은 가게 밖 줄 설 때 선주문하는 방식입니다. 단무지와 그릭을 놓아주시고 떡볶이입니다. 밀떡과 어묵파, 양배추, 닭고기가 보이는데 닭고기는 김성주님 말씀처럼 닭가슴살과 뒷다리살로 각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. 김가루를 넣기 전에 떡볶이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방송으로 보고 정말 궁금했는데요. 달콤 매콤한 국물 떡볶이 맛에 양배추가 들어있어서 좋았습니다. 떡이 야들야들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어묵도 비리지 않고 맛있었는데 살짝 사장님께 여쭤보니 고급 어묵을 사용하신대요. 언니 저희 김 뿌려주세요. 네. 떡과 어묵을 어느 정도 먹고 말씀드리면 30초 1분? 이렇게 잠시 동안 끓여주는데 참기름에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. 백 대표님의 중독된다는 마성의 맛 궁금한데요. 사이사이에 김이 잘 섞여 있습니다. 이거 재미있는데요? 무엇보다 참기름과 김이 들어가면서 자칫 날 수 있는 닭 냄새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. 맛은 굉장히 재밌는데 왜 뭔가 아쉬울 때 마지막에 참기름 넣으면 특유의 고소한 향이 싹! 거기에다 김까지! 손님들도 대부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마지막은 밥 한 공기 쓱 비벼줘야죠. 닭 떡볶이를 먹고 나왔습니다. 여러 식당 중 제일 궁금했던 곳이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매콤 달콤함에 닭고기가 들어가 재미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참기름과 김을 넣으면 특유의 고소함으로 신기하게 잘 어울리고 밥까지 비비면 든든하게 전 맛있게 먹었습니다.